이거 10만원. 육즙이 캐리비안 베이예요. 진짜 각오하고 뭐라니 이거. 안녕하세요. 파뿌리엥 깡오이. 아, 진짜라? 진열입니다. 아!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60만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60만원치 먹방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궁금해지는. 예전에는 진짜 비싸서 한식당 같은 데를 오지를 못했어요. 백반 먹기도 힘들었지. 아, 오늘은 달라요. 퓨전 한식당 정식당입니다. 1인당 17만 5천원, 합치면은 52만 5천원이라는 메뉴를 추가해서 60만원을 채워서 한번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왕 한식당 온 거 미슐랭 한식당으로 왔다 이겁니다. 이야, yeah! 미슐랭 한식당 렛츠 프리. 오, 우와, 포스 봐라. 와, 이 들어가도 되나? 아, 안녕하세요. 네. 어, 무슨 던전 가는 거 같은데. 저희가 촬영을 위해서 프라이빗 룸으로 따로 잡았습니다. 길 좀 길었습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오, 청담동을 바라보면서 먹는. 청담동이 우리 발 아래 있네. 돌 위에도 많이 있어. 아,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하는 건? 8가지 메뉴가 나오는 코스고요. 태어나서 28년 인생 캐비어 진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부모님, 조상님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을 텐데. 진짜. 8코스에는 해당하지 않는 입맛을 돋구기 위한 한입거리 에피타이저라고 합니다. 아. 제철 채소들로 아. 묶은. 야채인데 되게 맛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그 표고버섯과 트러플, 아오. 송로버섯을 같이 넣은 계란찜이라고 합니다. 이 송로버섯이 또 맞아. 되게 비싼 버섯이거든요. 트러플 향 난다. 약간 까망까망한 얘네들이 아마 표고버섯이랑 트러플인데 고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 김부각 같은 거에 위에는 한우 안심 육회를 올렸다고 와. 합니다. 육회 꼭 칼꼬리네. 육회를 김으로 이렇게 싸서 유자 소스를 얹힌 농어 튀김이라고 하네요. 오? 와? 와, 유자 소스 무지하게 치다. 성게알을 올린. 위에는 성게알이 있고 밑에 보시면 밥이 있습니다. 밥. 아, 밥 있어요. 밥. 네. 여기까지 싸져 있는 건 먹으니까 김 같은 맛이고 성게알은 굉장히 짭짤합니다. 이게 보통 식사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대체로 한 2시간 반 정도. 점심 먹고 나면 바로 참석을 가야겠네. 캐비어. 와, 칼루가라는 종류를 썼다고 합니다. 밑에는 저는 처음에 수박인 줄 알고 제철 수박인 줄 알았는데 참치회라고 하시네요. 이 사랑의 묘약 같은 거는 들기름. 저는 일단은 들기름을 안 넣고 먼저 먹어본 뒤에 들기름을 추가하겠습니다. 아, 이미 넣었는데. 아, 냄새 이상해. 저도 살면서 캐비어 처음 먹어봅니다. 와. 생긴 건 거의 뭐 조립대환이죠. 아우. 캐비어가 원래 바삭바삭한 거였어? 캐비어만 일단 먹어볼게요. 여기 지금 캐비어만. 전혀 안 바삭한데? 이거 캐비어 말고 여기 무슨 하얀 거 있잖아. 이건 뭐 깨 같은 거. 저게 바삭거리는 거였어. 약간 팝핀 무바 같긴 한데 약간 그 기름진 느낌이 있다. 참치회 맛이 굉장히 강해요. 캐비어 자체는 거의 뭐 그냥 올챙이 아닙니다. 안동김치 32대손이 드디어 캐비어 처음 먹었는데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완도산 전복을 육수에 삶은 뒤에 숯불에 구워서 소스가 화이트 와인과 버터를. 궁금한 게 화이트 와인으로 만들었다 했는데 왜 초록 빛깔이 도는 거지? 열 같은 거 받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헐크예요? 오우야, 말랑말랑한 거 같아. 상당히 부드럽네요. 굉장히 쫄깃쫄깃한 어묵을 치즈 퐁듀 소스에 찍어 먹는 느낌이야. 요건 좀 괜찮다. 그 액체 괴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복을 한 입에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이거 완도산 전복인데. 와, 5만 원 들어간다. 와, 어묵이네. 마지막 에피타이저인 문어인데. 아니, 아직도 에피타이저예요? 식사 시간 한 시간이 지났는데 야채 육수에 삶은 문어를 바삭하게 구웠다고 합니다. 소스는 피스타치오랑 토마토랑
엔초비를. 엔초비가 그 멸치거든요. 멸치. 엔초비라고 하니까 있어 보이잖아. 이게 청담동이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무슨 종이장 썰리듯이 이렇게. 자, 올려가죠. 와, 식감. 살면서 이런 식감은 처음 먹어봤어요. 와, 육고기도 저리 가는데? 문어가 스르륵 녹아버려요. 겉이 바삭한데 그 바삭한 걸 이빨로 부수는 순간 문어가 저에게 굴복을 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맛있는데? 좀 맛있다. 튀김옷에서 프라이드 치킨 맛이 나. 진짜 이걸 먹으러 정식당에 올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이건 대박이다. 진짜 벌써부터 메인 요리가 너무 기대되네요. 김밥이랍니다. 김밥. 바삭하게 튀긴 김부각 안에 트러플 그리고 불고기를 넣은 밥. 요 소스가 또 트러플 소스. 와, 김밥을 여러분 어떻게 드시는지요? 저는 썰어 먹습니다. 김밥은 원래 썰어 먹는 거잖아. 찍었어. 왜? 이제 각오하고 뭐라니 이거?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어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는. 다들 식감이 예술이야. 전체적인 요리를 먹으면서 느끼는 점이 요리들이 하나하나가 다 약간 그 감칠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김밥 한 줄 먹으려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이거 10만 원. 진짜. 은대구라는 생선 위에 얇은 다시마를 그리고 버섯 육수를 부었다고 합니다. 필터링 시키는 뭐 그런 뭐 300, 1000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와, 약간 제 발냄새 나는데요? 되게 그 조림. 오. 김밥 때와는 사뭇 다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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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먹어본 바로는 전반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밥에다가 문어를 넣는 거야.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얘 먹는 그릇마다 보세요, 여기. 설거지 했니? 다 돈이고 약입니다. 호주산 와규, 갈비. 비주얼은 거의 초밥인데요. 60만 원이 안 채워져서 예, 추가로 주문한 한우 스테이크 살사 소스와 함께 먹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베리코라는 돼지고기인데 갈치 액젓으로 어떻게 맛을 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양념에 재었다가 숯불로 또 맛있게 구웠다는데. 우와, 니 썰고 있는데 지금 옆에 육즙 나오는 게. 오야. 미디엄 정도로 구워진 것 같네요. 식감, 소스, 향 미쳤습니다. 와, 예술입니다. 여기 안에 육즙이 캐리비안 베이예요. 이건 셰프님이 미치지 않고선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밑에 밥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유명하지, 이천살. 와, 아, 아까 먹었던 문어 맛이 생각이 안 나요. 문어, 문어졌다. 사실 소고기의 왕은 또 한우 아니겠습니까? 마무시해야지. 고사리 소스인가요? 오. 살사 소스. 우와. 살사 소스를 찍어서. 난 전 이베리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아웃백이랑 비교를 하자면 소스는 사실 아웃백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사리의 짭짤함과 새싹의 쌉싸람이 합쳐지면서 아웃백보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맛. 참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별 다섯 개 주고 가야지. 확실히 소고기랑 돼지고기는 아예 맛 자체가 좀 다른 편인데 돼지고기를 정말 부드럽게 기름진 맛조차 깔끔하게 잡아낸. 개인적으로 돼지고기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고기에서 약간 의문의 약간 와인 향이 막 나는데 너무 고급스러워서 저랑 안 어울려요. 뭐야, 한 입 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 아니, 이걸 한 입 커 한다고? 아니. 와, 진짜 맛있어. 입가심으로 수정과를 준다고 하시길래 뭔가 했더니 이게 수정과랍니다. 그릇 역시나 얼린 것처럼 차갑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게 얹어져 있는데 이게 뭐 배맛 퓨레 아이스크림이랍니다. 중간에 생강 푸딩,
맨 밑에는 이제 계피 시럽 같은 거라고 하네요. 아 이렇게 먹으면 입에서 다들 녹잖아요? 그럼 액체가 되잖아? 그게 수정과예요. 아, 일단 제가 계피 이런 걸 못 먹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거 맛있게 먹는다? 이거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뭐 되게 굉장히 희귀한 뭐 미니 바나나? 옛날에 약간 그 몽키 바나나 약간 그 생각도 난다. 아, 맞다 맞다 옛날에 학교 급식 시간에 먹던 바나나를 무슨 바나나가 아닌? 뭐야? 그거네 아이스크림 같은 거네. 아 보수길래 엄청 얼린 건 줄 알았어요. 아, 네 단면은 이렇습니다. 비싸다 이거. 비싸다 이거 진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감이 예술이네. 당신에게 안기고 싶어. 합계 금액은 60만 9천 원입니다. 어우 거의 딱 맞췄네. 파브리의 60만 9천 원짜리 모험은 끝났습니다. 뱃속에 지금 60만 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확실히 프랑스 요리에 비해서는 한식이 좀 우리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아, 문어랑 그 갈비는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진짜 이런 멋진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도 다 우리 뿌독이들의 덕분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은 70만인가요? 이게 언제 될지 몰라. 조금 멈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70만까지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적금 들어놓고 있겠습니다. 80만 가까이 됐을 때 하는 걸로.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는 70만, 80만, 아 뭐 100만까지도 100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파프리 골든 유튜버까지 렛츠! 뿌리! 오늘 왜 이렇게 오버하니? 아 지금 내 속에 지금 60만 원 있다고. 야 근데 진짜 국산차 찾기 힘들다. 와 전부 외제차. 지나가면 아우디, 지나가면 포르쉐. 역시 청담동. 아 진짜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이런 데서 살려면은 아유.